네, 오늘 미세먼지가 걷히면서 비교적 깨끗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밤부터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선거날인 수요일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해양은 5에서 최고 30mm가 예상되니까요. 외출 계획 있으시면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청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북은 대기 정체로 인해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전남과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대구 5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 서울 21도, 대구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비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12도, 부산 14도에서 한낮에는 서울 18도, 대구는 19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서울은 다시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또한 차례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